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지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돌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무화과 나무 비유 이런 설교를 많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교훈이 담겨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던지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제 배경을 한번 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전에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자기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길가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의 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며 따랐습니다. 드디어 이 호산나를 외치던 이 이스라엘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메시아로 우뚝 설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 땅에 펴고 나귀 새끼 그 등에 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땅에 뿌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따랐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참 기가 막히는 장면이 예수님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이제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장면을 보면서 통탄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가 쫓으시고 환전하는 사람들, 돈 바꾸어 주는 자들, 환전해 주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상을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을 어제를 둘러 엎으시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다고 이제 책망하시죠. 너희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그를 받는 그곳을 너희가 강도의 구유를 만들었도다 하고 지금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성 밖에 베다니에서 유하시다가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무화과 나무 비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지금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 다시 들어가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매우 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고 또 환전하는 자들 또 보았고 또 비둘기나 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다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렇게 나오실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찹찹하고 가슴이 메어 짓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아마 베다니에 머무른 그날 밤 주님은 한숨도 잠을 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성전을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보고 그 모형을 짓도록 해서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해가는 그런 청사진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청사진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성전을 주님이 보았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정말로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하고,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이 습관적으로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어쩌면 이날 밤에는 주님께서 한숨도 잠을 청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 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한 무화과 나무가 이제 발견됩니다. 주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그루 두 그루 집집마다 짓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 밭이 있거든요. 밭. 그건 가원이라 그랬죠.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입성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의 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무화과 나무 가소문을 지나가게 됐던 겁니다. 가원이죠.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나무에만 잎이 무성한 거예요. 다른 나무에는 잎이 전혀 없는데 한 나무에만 잎이 무성한 나무를 주님께서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시장하셔서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셔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이든지 좀 열매를 얻을까 싶어서 유심히 그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잎사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그래 잎이 무성한데 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그 답은 우리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시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밭을 지나갔을 때 그때는 그 예루살렘 고원에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고원에는, 그 무화과 밭에는 그때는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한 나무만이 아주 잎이 무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화과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가서 그 열매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특성은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길러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뭐, 무화과 나무 기르신 분들이 계시, 집집마다 뭐, 자기 떨이나 마당에 심어놓고 기르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 무화과 나무, 아주 큰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의 특성은요,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먼저 나옵니다. 잎이 이제 초록색으로 커지면은 이미 열매는 익기 시작합니다. 익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주님이 무화과 밭을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유독 한 나무에 잎이 너무나 무성합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 특성상 봤을 때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벌써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열릴 뿐만 아니라 익어야 됩니다. 익은 열매가 달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우리 특성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 특성은 꽃이 없고 열매가 맺히죠. 예, 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잎보다 열매가 먼저 맺히는 나무입니다. 예, 그런데 잎만 무성합니다. 열매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저주, 오늘 본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즉시 곧 마르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 오늘 본문에서 유대민족의 상징이고 이 시대, 현 시대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현 시대 교회의 상징입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또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표현됐느냐. 우리 누가복음 13장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리어느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가원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3년 동안 3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찾았는데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정했습니다. 온 인류에게 그렇게 귀중한 복음, 그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4천년을 기다려온 천국 복음입니다. 어느 선지자나 어떤 그 사사를 통해서도 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산상순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해놓고 3년 동안 다니면서 그 천국 복음을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여 사는 그 삶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년 반 동안 이 천국 복음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성육신에서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3년 동안 전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당연히 맺히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하는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찍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즉 인간이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멸망한다는 것이거든요. 멸망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살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멸망하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원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하니까 이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그냥 그대로 두소서. 그럼 내년 되면 내년에도 그러면 오늘 내년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해가 바뀌면 그때도 금년도 그만 그대로 두소서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는 for this year
뜻을 이어라는 뜻이에요. 올 한 해만 참아주소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예.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리었느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렸소서. 예수님께서 가원적이 예수님이군요. 두릅하고 걸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죄값을 치를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참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3년 반을 복음을 지냈는데 열매가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찍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할 때 가원적인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몸을 저들의 죄값으로 치르고 그 죄값을 치르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혹시 회개하고 제 용서받을 길이 열릴 줄 모르니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많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한 몸으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서 많은 사람 앞에 보였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깨닫는 기사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장면을 보면은 이 백성들이 마지막이라도 아,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전한 복음은 진짜 천국 복음이었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향기가 그들에게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금년에만 참아주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까지만이라도 참아주셔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제가 삼받을 기회를 저들에게 줄 때까지만이라도 그때까지만으로 참아주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달라는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않는다면,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찍어버렸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너무 연하여 가지가 연하였어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무화과 나무가 좀 두꺼워서 굵어서 높은 곳에 잘 익은 무화과 나무를 따려고 그 무화과 나무 가지를 올라간 적이 있는데 부러져서 떨어졌습니다. 네. 아무 때도 무화과 나무는 쓸데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 딱 쓸 용도는 하나입니다. 땔감입니다. 땔감. 이 경고는, 이 무화과 나무의 경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 또는 이 지구 역사에 각 시대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고고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경고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유대인 땅에 사역에 있으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라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경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건 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 가짜예요. 그 믿으면 안 돼요.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국한되면 큰일 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또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성천 이후에 인류 역사에 살았던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천년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죄로 물들 때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때마다 많은 선지자들을 발송해서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참 선지자들을 그들은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했는데도 유대민족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내린 은혜의 기간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유다의 멸망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성경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늘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은 끝이 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겁니다. 무한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은혜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조상의 길에서 돌이키고 조상의 그 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의 그들의 길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대속을 위해 피와 물을 다 쏟아진데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은혜의 시간은,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은혜의 시간은 AD 34년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민족적인 은혜의 시간은 끝남은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비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 산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앞에 산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왕 하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요, 여러분,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입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가는 사울 왕을 통해서 너무나도 뼈저리 깊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임기를 시작하고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멸망하는 사울 왕이 다윗 왕에게 샘플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하면 망한다는 것의 샘플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샘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마지막에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망한다는 것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 그들이 망했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는 그 길을 버려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임마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성전의 화려함도 결국 AD 70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은요, 성전의 화려함에 도취해 살았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그 당시에 유명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논하기 전에 먼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나서 뭐 다른 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나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논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도취되어서 그 성전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는다는, 또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곳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항상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 성전에서는 결코 제약이, 결코 그 성전에는 제약이 내리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타락하여 장사꾼들과 결탁하여 제사를 드린 짐승을 장사꾼들과 결탁하여 내가 너를 위해 제사를 드린 예물을 저 누구누구 집에 가서 사오라. 그 양이 흠이 없는 것 같아라. 그러면 그 양을 사오면 그 양으로 내 죄를 씻는 번제를 드려주겠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장사꾼들로부터 뒷돈을 받았죠.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예. 그게 돈 버는 수단이죠. 성전이, 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결탁하여 자기들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놀랍게도 죄에 대해서 자유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했다니까, 죄를 짓지 않는 데서 자유했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의 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돈에 완전 꼽히니까, 돈은 버는 것으로 성전이 이제 이용되고 사용되는데도 하늘에서 불별하게 안 떨어지니까 아주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죄의 의식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 미가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곱의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오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도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죄의 의식이 있으면 결코 내가 이런 짓을 해도 재앙이 결코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이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제사장, 또 뭐며 선지자, 다 죄에 만연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미가 때 이 시대의 삶이, 예루살렘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는 그 당시까지도 계속 그것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고, 예, 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 예, 뭐라 합니까? 삭을 위해서 교훈하는 이런 삶이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로 사역을 맡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그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죄의 의식이 있겠습니까? 죄의 감각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죄의 의식이 없으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그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성전 신학은 유대인들이 몰락하고 나서 로마 카톨릭이 그대로 물려받아 바티칸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함으로 그곳에서 그들은 또한 유대인의 제사장들처럼 세계의 권력과 결탁하여 세계의 불을 움켜쥐고 있지요. 그리고 세상을 죄로, 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교회가, 가톨릭의 교회가 중세를 세계를 지배한 중세시대는 암흑시대입니다. 예, 피로, 죄로 이 세상을 물들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가톨릭이 잘못되었다고 나온 개신교가 그대로 지금 가톨릭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처럼 유전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뛰쳐나온 개신교가 슬로건을 내어버렸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어버리고 유대인처럼 유전의 얽매에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탱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타락한 유대인 제사장처럼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면서 돈 받죠.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안수기도 받으면 돈봉투 안 갖고 오면 기도 안 해주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네, 종종 그런 목사님을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개신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빨리 성장시킬 것인가? 물론 교회 수가 많은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수천억을 들여서 짓습니다. 바티칸처럼 화려하게 짓죠. 교회 건물 안팎을 대리석으로 갖다 붙이가면서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성도들을 쥐어 짭니다. 바티칸이 몇 여부를 팔아서 돈을 거둔 것처럼 축복론을 팔아가지고 그 화려한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절대 교황처럼 절대 권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들을 종종 보죠, 여러분. 그리고 그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짓고 거기서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부를 함께 누립니다. 그 부와 그 권력을 자기 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아들 때까지 세습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이 시대에 말씀하실까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교회라고 책망하실까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답을 오늘 무화과나무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네.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원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할 때 심판의 기준이 뭔가? 그것은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열매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에 원하는 것도 열매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도 열매인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해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가 없다면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그 건물은 그 교회는 버림을 당합니다. 아무리 직분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안수집사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버림을 받습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버림을 받습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의 비유는 오늘날 모든 교회가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개인이 자기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는 간절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건물은 참으로 화려하고 교회 건물에는 교회 건물 옥상에는 십자가가 달려 있지만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게 현대교회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이 현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가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현대교회는요,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십자가 없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개인에게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개인에게 예수님처럼 살기를 싫어하는데도 오늘 교회가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정말 논리도 없고 이건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으로 봐도 이거는 맞지 않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교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 유대인처럼 선민사서로 꽉 차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키기 싫어하는 교인들만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참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교회가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진리를 가질 수도 없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요, 진리가 거슬릴 것입니다. 참보다는 거짓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현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앙관이 교회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계명이 폐지됐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가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왜요?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마음인데 십자가 지기 고난당하기를 싫어하고 고난지기를 싫어하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을 준다 하니까 이 교회가 그냥 상호간에 딱 맞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 가르치니까 그 교회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갑니다. 멸망하는 교회인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모든 기독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남은 은혜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의 기회와 더 이상의 찬스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뿐입니다. 여러분, 예,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예수를 믿으면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 신앙관은 마귀가 교회에 심어놓은 것이고 교회가 마귀에게 속은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교회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조금 남은 이 은혜의 시간, 이 은혜의 시간을 유대인처럼 우리는 날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날려버리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멸망뿐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시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교회나 개인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만 삽니다. 그래야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에스겔서 33장 11절이 그 답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답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인간이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줌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간절한 마음으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기록된 이 간절한 마음을 저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 성도들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는요, 마지막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무 때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간절히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영원히 멸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무화과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대에 각 개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인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서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 조금 남은 이 은혜의 시간에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